언니, 올해도 확실한 거지? 이거 너무 사기 이거 확실해. 확실한 거 맞지? 잘했어. 고마워. 잘 가. 자, 들어갔어. 잡았다. 뭐야? 아니 순두콩이 뭐야? 왜 자꾸 따라다녀? 어? 이거 정말 귀한 건데 있지? 이거 전국에서 엄청 유명한 거야. 구할 수도 없어. 이게 뭐냐고? 영양 고춧가루야! 반은 정도 반한 영양 고춧가루의 매력과 비밀을 찾아서 지금 경북 영양으로 가입시대! 동서남북으로 1000m가 넘는 산들이 감싸고 있는 청정지역. 아시아 최초로 밤하늘이 가장 맑은 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양군. 그만큼 이곳에서 자라는 농산물도 좋은 품질을 자랑하죠. 전국에서 가장 바쁜 수확차를 보내고 있다는 영양군. 바로 이 고추가 영양군을 바쁘게 만들었어요. 떠순이 리포터 황은정 군수님께서 내린 오늘의 일일 미션. 첫 번째 미션 수행하러 고추밭으로 출동. 고추밭.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어떻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1일 2장님 어셨습니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1일 2장 반은정입니다. 네, 아이고, 1일 2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네. 올해 고추 농사가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일손에서 제일 젊은데 잘 오셨습니다. 예. 예. 고추 좀 따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일손도 도와드릴게요. 예, 예, 예. 야 풍년이네 풍년. 오!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빨간 맛의 유혹, 영양 고추. 굵고 튼실한 모양새를 보아하니 올해도 대풍일세 대풍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 무엇이 이토록 영양 고추를 유명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완전 최상급. 오, 요 때깔 줘봐. 이 빛깔 봐봐. 야, 아버님 이 영양 고추가요. 왜 이렇게 영양가 좋고 빛깔 좋기로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 영양은 이제 일단은 그 토양이요. 토양이 예, 고추 포지로서 아주 적합하대요. 그리고 밤낮 기온차가 심해서 고추 맛이 좋고 단맛하고 매운맛하고 예, 고루고루 좋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영양은 경북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어서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서 고추가 자라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나저나 요거 고추 요거 한 입당 먹어도 달라나? 정말 영양 고추가 이게 잘 되는지. 아유 이러다 보니까 목말라. 응? 근데 매울 건데요. 맛있게 매워요 아버지. 달콤하지요. 단맛도 많이 날 겁니다. 달콤하면서도 은근히 단맛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요 과육이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그냥 아주 수분 섭취까지. 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헛들 야 오. 그나저나 말이죠. 올해는 더위가 오래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고추 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더웠어요. 와 근데 정말 이 떼학볕에서 일하기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이 고추 수확은 그래도 앉아서 이 기계에 네. 앉아서 하니까 좀 쉬운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결실을 맺기까지 예. 그야말로 진짜 빨갛게 물든 익은 이 고추가 우리 아버님의 땀방울이다 그죠? 맞습니다. 아버님의 땀방울이 한울한울 맺힌 이 고추밭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실까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때 누군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바로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독창 영양 군수님. 아이고 군수님 아이고 잠깐만요 군수님 영! 충성. 네, 1일 2장. 예. 금은조 1선. 우! 아, 좋습니다. 군수님 여기까지 예. 또 어떻게 발걸음 하셨습니까? 아, 오늘 출장 나오는 김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추 영양 고추 좋죠? 너무 좋아요. 예. 세상 풍년 대풍년이에요. 대풍년입니다. 하여튼 예, 감사드리고요. 예.
군수님 뭐 하세요? 네. 얼른 고추 딸게요. 고추 딸게요.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군수님의 합류로 분위기가 더욱 밝아진 모습인데요. 그나저나 군수님 고추 따는 솜씨가 제법이더군요. 군에서도 어떠한 네. 정책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영양부문에서는 예? 고추 가격, 최저 가격 보장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선 농자재 뭐 이런 경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그 고추 따는 우산 있습니다. 우산. 와, 그다음에 진짜 이거 완전 효자 아이템. 요 지주, 네. 지주가 네. 요 지주 이런 걸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사가 우리 영양분 생산장에 네. 25%를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가격도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영양분의 농산물 우수성도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최고의 이 정책 지원 덕분에 네. 농민들도 좋고 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도 네.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가득한 이 네. 영양 고추를 먹을 수 있어서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제 따세요. 따둑따둑 계속 걸려있는 고추들. 아이고, 우리 군수님 조그만 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진짜 끝까지 저희와 함께 수확을 해주셨어요. 따보! 덕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한 땀이 다 채웠습니다. 아, 이거 가득 땄는데. 예, 다 드러내겠어요. 한번 들어봐요. 배고파요. 아이고. 야, 엄청 땄죠? 예. 군수님 저 배고파요. 예. 그 우리 회장님 예. 이제 식사하러 가야죠. 진짜? 예. 식사 저 밥값 했어요? 밥값 했습니다. 그래요? 밥값에 인건비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밥 먹으러 갑시다. 하나, 둘, 셋. 야, 양양 거치 제갈.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1일 2장 황은정의 두 번째 미션. 이제 영양고추 맛 좀 보러 가실까요? 세 사람이 밥 먹으러 간 곳은 농가 사장님 댁이었는데요. 와, 보세요. 이 붉은 빛깔. 와. 영양고추 가루로 만든 반찬들이에요. 어, 저거 또 먹고 싶어. 누가 이렇게 음식을. 이 밥상이 전부 다 영양 가득한 영양 고춧가루 밥상이네요. 네네. 아버지. 네. 장기 잘 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군수님 네. 고추 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네. 좀 드시지요. 네, 같이 한번 같이. 뭐 100가지 반찬 필요 있겠습니까? 흰 쌀밥에 잘 익은 영양 고추 한 입 베어 물면 그게 바로 임금님 밥상이죠.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진짜요, 맛있어요. 어떻게 꼭 고추 농사 짓는 농부한테 시집 오셔가지고 음식 솜씨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어머니, 네. 이 영양 고춧가루로 요리를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럼요. 다양한데요? 고춧가루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응용 가능합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다 들어가니까. 맞아요. 우리 한국 음식에는 뭐니뭐니해도 고춧가루가 주인공이죠, 그렇죠? 영양 고춧가루. 군수님도 한 입, 황은정도 한 입! 맛있게 매운 영양고추 정식 덕분에 정말 배불렀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러 가볼까요? 이곳은 바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양고추 유통공사입니다. 영양고추 농가 생산량의 25%를 매입해 이곳에서 고춧가루로 가공 생산하고 있는데요. 야, 군수님!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고추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와, 대박이에요. 아니, 군수님, 여기에는 그러면은 이 농가에서 얼마나 네. 많은 양의 그 고추들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예, 1년에 약 한 5천 톤씩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영양고추는 처음부터 맨 처음, 그 우리가 처음에 네. 우리 심을 단계부터 그 계약을 맺고 우리가 유통공사와 유통공사에서 매직 수집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추 농사 계약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영양분에서 300원을 그리고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 영양분에서 정말 아낌없는 정책 지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영양 고춧가루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 공정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농가에서 가져온 고추가 가장 먼저 처리되는 과정은 바로 세척입니다. 자, 이렇게 레일에 고추가 올라가서 자동으로 세척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품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검수해줍니다. 세척을 완료한 고추는요, 바로 건조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고추가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정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촉촉했던 과피가 바싹 마른 모습이죠. 우와, 그냥 매콤한 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된 영양 고추를 또 건조를 해서 여기서 이제 분쇄 과정이 네, 하는 곳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분쇄 과정을 네네.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과정 중에 네. 혹시나 우리가 그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물질이 있을까봐 나중에 마지막 공정에는 엑스선 투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양고추는 네. 우리 치리적 표시제를 우리가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네. 영양분에서 그 보증을 하고 영양분에서 상품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고추에 어떤 그 생산하는 공정을 보시면 소비자분들이 신뢰를 하게 될 겁니다. 아, 정말 엑스레이 과정까지 거쳐서 예, 예.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는 영양 고춧가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제 눈으로 확인할까요? 예, 예. 믿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예, 예. 정말 깨끗한 영양 고춧가루입니다. 네, 네. 와. 이렇게 최종 선별된 고춧가루는 용도별로 포장돼서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가을이면 전국을 들썩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1티어 명품 영양 고춧가루. 야, 군수님, 제가 영양 고추 좋다 좋다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맛도 보고 공정 과정도 보니까 역시 영양 고추 1등 할 만합니다. 소비자에게 접근하려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18일, 19, 2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영양고추를 많이 가져가서 핫페스티벌 축제를 합니다.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많이 오셔서 고추 많이 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네. 역시 짱이네요. 군수님, 네. 제가 오늘은 영양 1일 이장님으로 영양고추를 만나봤지만요. 다음에는요. 영양고추 아가씨 선발대에서 만나 뵐게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외쳐볼게요. 빛깔 좋고 영양감 높은 영양고춧가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이소. 사랑해 주이소. 사랑해 주이소.